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매달 한 개씩 선정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두 번째 모범 기업. 저는 이 기업이 이 모범 기업에 선정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와도 약간 또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왜 선정됐는지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심혜섭 변호사입니다. 주주 동기 두 번째 편 쌍용 C&E라는 기업입니다. 쌍용 C&E는 쌍용 양해가 사명을 변경한 것입니다. 한인컴퍼니가 쌍용 C&E를 인수할 당시 2016년 4월의 주가는 주당 2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8천원인데요. 5분의 1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2배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주가는 왜 상승했을까요? 쌍용 C&E는 2017년 자회사인 쌍용 정보통신 주식을 주주들에게 직접 분배하는 현물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현물 배당은 돈이 아니라 재산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현물 배당이 허용되었습니다만 자회사의 주식을 직접 주주들에게 배당한 건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쌍용 C&E는 현금 배당의 규모도 크게 늘렸습니다. 2017년 3분기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5%에 달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현금 배당 성향은 100%를 넘었습니다. 높은 배당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일 것입니다. 쌍용 C&E는 2017년 2분기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주 환원을 지속해 주가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자본시장에서 신뢰라는 자본을 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멘트 사업은 성숙 산업에 속합니다. 이런 산업에 속한 기업은 현금 흐름을 거의 다 배당하는 것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쌍용 C&E의 배당은 현금 흐름에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뺀 여유자금 수준에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쌍용 C&E는 2020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규모가 상당하였습니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원래 주주가 낸 돈입니다. 이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쌍용 C&E는 2020년 10월 자본금 감소의 결의를 하였고 상당한 재원을 이익운용금으로 전환하는 결의도 하였습니다. 이로써 쌍용 C&E 주주들은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업, 이런 자본들이 계속 늘어나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건전하게, 그리고 투자할 만한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